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철기강, 아, 쿠로카라 쿠리 메가트론 제품입니다. 야, 이 제품이 작년 이제 8월? 9월에 나오려고 했다가 11월로 밀리고 2021년 2월에 드디어 출시가 된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핸드폰 배경화면이 이제 이 친구인데 진짜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무게는 약 515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크기는 머리까지 약 22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철기강이 아니라 철기교가 맞는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철기강이 입에 붙어버려서 이제 철기강 하는 거고, 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많이 크지도 않고 뭐 무게가 엄청 묵직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가격은 정말 많이 비싼 그런 애증의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는 이제 플레임토이즈 쿠로카라쿠리 시리즈가 그냥 디자인 값을 한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뭐 파츠 같은 것도 되게 멋있게 특전판도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값을 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관절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나 이런 애들은 진짜 별로였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릎이 막 달랑달랑 벌렁벌렁 거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진짜 엄청 빡빡해졌습니다. 일단 무릎 관절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동봉내 있는 파츠로는 이렇게 살짝 손가락을 벌리고 있는 듯한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총을 쥘 수 있는 듯한 손가락 파츠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철퇴나 검 같은 거를 쥘 수 있는 듯한 손가락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검 같은 걸 쥘 수 있는 파츠인데 여기가 그냥 일직선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파츠는 살짝 대각선으로 무기를 좀 내려질 수 있는 듯한 그런 파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손가락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라색 비슷한, 핑크색 비슷한 철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끝에는 살짝 부드러운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고요. 되게 야들야들한 연질 재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조금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철퇴가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뭐 찔리는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손잡이는 각각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볼관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멋있는 연출을 해줄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볼관절이 되게 좀 빡빡한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손잡이 빼주고 여기 앞쪽에 이 부품 빼준 다음에 여기 조인트에다가 껴주면은 짧은 철퇴식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긴 파츠 이용하면은 좀 채찍 철퇴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등 위에 부착해줄 수 있는 클로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 플레임토이즈가 이제 블랙스타 세이버 때도 느꼈지만 검은색 보라색 조합을 되게 잘 내주네요. 검은색 도색을 조금 지문이 묻긴 묻지만 되게 매끈하고 깔끔하게 도색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골드 포인트들 멋있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 파츠 같은 거 좀 건담 필이 나는 그런 날개 파츠 들어가 있고요. 이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의 다 꺾어줄 수도 있고 여기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도 접어줄 수 있고요. 이 날개 부분이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도 고정은 되고 근데 나중에는 조금 낙지올 것 같은 제가 셀프로 조일 수도 없는 그런 관절들이기 때문에 조금 낙지 위험성이 있는 그런 관절들 같습니다. 안쪽에는 좀 기계적인 느낌 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에 껴줄 수 있는 이런 파츠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품을 살짝 올려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합금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캐스트 가동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는 대로 뭐 방향 돌려줄 수 있고 여기 끝에서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허리에 껴줄 수 있는 그런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을 장착해 줄 수도 있어요. 검 여기 조인트 있는 부분 여기 안쪽에 조인트 방향 맞게 딸칵 그래서 검집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트팩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 파츠 여기 뒤 부품에 이렇게 껴줄 수 있는 그런 파츠예요. 여기 이렇게 빼주고 이런 날개 같은 걸 안 껴줄 때 이 제트팩만 여기 옆에 살짝 벌려서 와 이런 기믹을 넣어줬네요. 안에 이런 표현들까지 그래서 등판에 이렇게 꽂아주면은 따로 제트팩만 껴줄 수 있는 그런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캐논 들어가 있고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뚜껑 열어가지고 플라스틱 실 같은 거 빼면은 앞으로 딸칵 가면 이렇게 LED 점등이 되는 그런 기믹 있습니다. 이런 총구 표현도 조금 더 세련되게 잘 해줬고요. 멋있게 잘 해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긴 보라색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니까 이 정도 깔끔함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칼 두 자루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 두 자루 가운데는 이렇게 보라색 클리어 파츠 잘 들어가 있고요.
옆에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으로는 좀 밝아 보이지만 살짝 보라 차콜 같은 차콜색, 쥐색 같은 그런 색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데 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짝 벌려준 다음에 여기를 분리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조인트 빼가지고 분리해준 다음에 그래서 뭐 분리해가지고 뭐 따로 가지고 노르셔도 되고 이렇게 분리한 상태로 껴주고 다시 이렇게 이 가운데 손잡이 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합체를 시켜주면 이제 검 두 자루가 창 같은 그런 무기를 변하는 그런 기믹도 가지고 있고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런 몸만한 이런 칼이나 총 무기류를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날개 파츠에 각각 끼워줄 수 있는 이런 파츠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디셉티콘 마크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랑 보라색 도색 효과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이런 움직이는 기믹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내려줄 수도 있고 칼은 조금 더 빼줄 수 있고 이런 기믹들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날개 파츠를 껴주려면 여기 대각선을 이렇게 닫아줘야 조인트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날개 파츠가 총 6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부터 이렇게 칼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합체해 줄 수 있고요. 여기 가운데 이 검은색 부품 조금 내려준 다음에 여기 큰 조인트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조인트 이게 양쪽으로 다 맞게끔 꾹 하고 껴주면 됩니다. 대각선을 해놨던 거 다시 원상 복귀 이런 식으로 딸칵 소리나게 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껴주면은 날개 파츠가 완성이 됩니다. 꼭 건담에 들어가는 듯한 날개 파츠처럼 생겼고요. 진짜 보라색 검은색 조합은 진짜 언제나 무조건 성공적입니다. 거의 이렇게 멋있게 날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짝 씩 웃고 있는 듯한 메가트론의 얼굴 파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파츠예요. 그래서 얼굴 파츠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파츠 특전판에만 들어가 있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듯한 메가트론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전판에만 들어가 있는 이런 무기 케이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은근히 사이즈가 꽤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잠겨 있는 거 살짝 열어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딱 열어주고 가방을 열어주면 이렇게 안에 와 권총이랑 이렇게 스나이퍼 라이플 같은 거랑 이렇게 스코프 그리고 권총 집 같은 거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권총 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권총 뺄 수 있고요. 권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권총 집에 이렇게 쑥 넣어준 다음에 여기 왼쪽 다리에 살짝 홈파인 곳 있어요. 이 홈파인 곳에 조인트 딸칵 껴주면은 이렇게 다리에 권총이 장착도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코프 아무 도색 없이 그냥 민자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도색 아니고 클리어 파츠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나이퍼 라이플 앞부분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손잡이 빼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개머리판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치대 같은 거 내려줄 수 있고 이 권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나이퍼 라이플로 아예 그냥 합체가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여기 권총을 살짝 앞으로 당겨주고요. 여기 홈파인 곳에 맞게끔 꾹 끝까지 닿게끔 넣어준 다음에 여기 뒤에는 이렇게 슬라이드 식으로 방향 맞춰서 꾹 넣어주고 스코프 위로 딱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거치대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리고 뒤에도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 거의 자기 몸만한 스나이퍼 라이플이 완성이 됩니다. 야, 자기 몸만한 무기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진짜. 그리고 여기 디셉티콘 마크 메가트론의 상징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따로 없고요. 여기에 탄창 같은 거를 껴줄 수 있는 그런 기믹까지 있었으면은 더 멋있었을 텐데 그 탄창 기믹 같은 거는 따로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나이퍼 라이플의 모든 폼이 수납이 되는 이런 특전판 가방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야 진짜 깔끔하고 멋있고 근엄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메가트론 가운데 이렇게 디셉티콘 마크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스텔스 비행기가 되는 그런 메가트론 IDW의 메가트론을 리파인해준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깨가 너무 크고 넓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조금 호리호리해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통은 허벅지는 조금 얇고 대신에 이렇게 종아리가 두꺼워지는 철기강만의 그런 뭐 독특한 디자인 좀 육덕진 디자인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런 배기구 같은 거 정말 표현 잘해줬고요. 이런 포인트 도색들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낭심 부분 이렇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 야, 이 종아리 파츠가 엄청 크네요. 여기 무릎 부분 파츠가 그래서 다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엄청 두껍기 때문에
이게 멋있는 건지 비율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건지 아무튼 간지는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깔끔하게 금장 도색 같은 거 포인트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도색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다리통이 확실히 두꺼워요. 그리고 뒷모습은 와... 야 이거 보이세요? 이런 거? 와 이런 덕트 표현들이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런 클럽 표현 같은 거나 뒤에 이런 금장 포인트 도색들 그 다음에 이런 배기구 덕트 야 이런 데에 이펙트 파츠 같은 거 넣어줬으면은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보라색 포인트 파츠들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다리는 아무래도 뒤로도 조금 더 많이 뻗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껍게 크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철기교 메가트론 제품의 가동성인데 제가 이번에 조금 놀랐던 점이 철기강 제품들이 솔직히 관절들이 스타세이버 빼고는 조금씩 나중에 다 별로거든요. 좀 빨리 마모되는 듯한 좀 빨리 낙지가 오는 그런 관절들인데 이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일 관절 낙지가 많았던 옵티머스 무릎 야, 그 무릎을 얘네가 피드백을 받았는지 진짜 무지하게 뻑뻑하게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뒤에 전선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좀 숙여줄 수 있고 뒤로는 많이 안 꺾이고요. 이렇게 살짝 까딱까딱 좌우로도 가능한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360도 뻑뻑한 관절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안쪽은 이렇게 바깥으로 살짝 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올려줄 수 있고요. 여기 어깨에서도 살짝 올라가요. 이 정도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어깨 부품 살짝 치워주면 여기 옆으로 이렇게 손을 뻗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이렇게 뻑뻑한 관절 거의 다 접히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 있는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손목을 이렇게 또 접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절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꾹 접어줄 수 있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핀 관절로 되어 있는데 안쪽이 골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진짜 되게 많이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 여기 부품도 살짝 간섭 없게 손목 내려서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조인트식의 관절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이렇게 교체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꾹 눌러서 그래서 이렇게 뭘 총을 쥐고 있는 듯한 그런 손가락 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허리는 360도까지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리는 돌려줄 수 있고 여기 뒤에 이렇게 관절 있는 것처럼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접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기강 특유의 용자물 포즈처럼 허리는 뒤로 당기고 그리고 가슴은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런 용자물 포즈를 취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는 관절 뻑뻑하게 이 정도 올라가 지고요. 대신에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렇게 돌리는 관절이 조금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거의 발차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고요. 뒤로 움직이는 관절은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무릎이 진짜 엄청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번 접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이 살짝 접히고 여기 무릎이 갈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와... 다리가 그냥 다 접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관절이 되게 빡빡해요. 안쪽에는 이제 합금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또 낙지가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체로는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철기강 제품들 무릎 중에서는 제일 빡빡한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부품 이렇게 딱 올려주고요. 일직선으로 그리고 좌우로 이런 식으로 까딱까딱 움직여줄 수 있고요. 거의 많이 꺾이네요. 그리고 뒤로는 이렇게 뒤에 부품 이렇게 같이 열리면서 뒤로 꺾어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굽히는 관절도 신기한데 이런 식으로 정강이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합금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야 무릎 접히는 것도 되게 신기하게 들어가고요. 정강이 접히는 거 보고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강이가 그냥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요. 와 어떻게 이런 관절을 낼 생각을 했지? 제가 뭐 아직 뭐 다른 더 비싼 제품들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저런 정강이 관절 넣어주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총에다가 손가락 파츠를 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듯한 메가트론의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팔에는 이렇게 칼 같은 거 파츠 손가락 파츠 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대각선으로 들고 있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반씩만 해가지고 양손 창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원하시는 대로 가지고 놀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가트론의 얼굴 파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이마 이렇게 살짝 부품 빼준 다음에 이마로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 파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뺀 다음에 동봉돼 있던 특전판 소리 지르는 그런 얼굴 파츠 이렇게 딱 넣어주고 이렇게 맞박 딱 다시 껴주면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듯한 멋있는 메가트론 얼굴 완성이 되는데, 아니 왜 하필 소리 지르는 파츠를 특전판으로 넣어줬을까요? 인질도 아니고. 어쨌든 그 다음에 철기강의 꽃 이제 LED죠. 여기 앞에 가슴 부품 이렇게 살짝 딱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온 딱 켜주면은 이렇게 양쪽 두 눈과 가슴의 양쪽에 이렇게 LED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어깨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빼주고 여기 온 딱 켜주면은 어깨 파츠 위에 이렇게 보라색 불이 들어오고요. 위에도 이렇게 보라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쪽 정강이 쪽 부품을 이렇게 탁 떼주고 여기 딱 온 켜주면은 이렇게 정강이 옆으로 LED가 들어오는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이 어깨의 불 같은 경우에 조금 나왔다 안 나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건전지를 다시 껴주면은 되게 잘 나옵니다. 건전지가 조금 밀어주는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꼭 껴주면은 또 불이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메가트론의 풀 무장 한번 시켜볼 건데요. 허리춤에 껴주는 이 부품에다가 이렇게 칼집식으로 이용해 줄 거예요. 여기도 반대쪽도 안쪽에 있는 조인트랑 칼에 있는 조인트 균형 맞게끔 꾹 껴준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허리춤에 조인트 맞게끔 칼칵 하고 껴주면은 이렇게 칼집이 완성이 됩니다. 뭐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방향을 조절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제트팩 이렇게 벌려준 상태로 뒤에 조인트에 맞게 그냥 이렇게 꾹 껴줘도 이런 연출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날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 장착을 해주신 다음에 제트팩 이렇게 접고 여기 가운데 부품에다가 딸칵 하고 껴준 다음에 이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주고 해가지고 동봉되어 있던 이 캐논 이 조인트에 맞게끔 안쪽에다가 꾹 껴줄 수 있습니다.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뚝 위에다가 이렇게 캐논을 장착해줄 수도 있는데 캐논은 그냥 저 등 뒤로 가고 클로를 껴주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캐논은 양쪽 다 부착이 가능하고 이 등 뒤에 있는 조인트 여기다가 딸칵 하고 방향에 맞게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캐논이 이렇게 앞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줄 수도 있고 딱 LED 딱 발광 기믹 이렇게 켜주면은 캐논에서도 이렇게 발광 기믹이 켜집니다. 이 상태로 여기 클로 안쪽에 있는 조인트 그리고 팔뚝에 있는 균형에다가 꾹 껴주고 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철기강 메가트론 제품의 모든 루즈가 장착이 됩니다. 야 이게 어딜 봐서 트랜스포머입니까 진짜. 그냥 건담 같아요. 그냥 검은색 건담. 그 다음에 공식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뚝 이 클로 위에 캐논을 장착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설명서에는 따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안에 핀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고요. 여기 조인트 있는 곳에 이 캐논 조인트 달아줄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옆에 있는 이런 클로 부품 같은 거 딱 옆에 장착해 주고 여기 위에다가 조인트 맞게 딱 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양손에 클로 캐논 같은 거를 장착해 줄 수 있는 야 이런 멋있는 기믹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캐논은 이렇게 불 켜주고 클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조인트가 이렇게 살짝씩 움직여지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가동 포즈 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블랙 스타 세이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야 블랙 반지가 진짜 이 블랙이랑 보라색 조합의 반지는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스타세이버가 더 용자스럽고 멋있지 않나 그런 기분도 드는데 메가트론은 일단 루즈 활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진짜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철기강 탄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철기강 탄은 일단 조형 자체가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확실히 육덕진 맛은 메가트론이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이제 철기강 제품들이 옵티머스나 탄 같은 경우에 되게 육덕지게 멋있게 잘 나왔는데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리호리한 기분? 그런 기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애증의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입니다. 무릎이 이제 제 거는 수명이 거의 다 했고요. 진짜 무릎만 아니었어도 다른 관절은 다 빡빡한데 저렇게 육덕지고 멋있게 내줬는데 왜 무릎 관절을 저렇게 했을까?
자, 좀 아쉽지만 이번 메가트론에서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뭐 이제 옵티머스도 재판을 해주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아, 진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모든 루즈 파츠를 세워주기 전에 아, 조금 호리호리하고 얄쌍해 보인다? 아, 좀 조형이 너무 말랐나 싶었는데 진짜 색감은 뭐 당연히 멋있게 나왔고요. 검은색 보라색 조합입니다. 이게 안 멋있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색상도 멋있게 잘 나왔고 이번에는 관절 같은 경우에도 진짜 다 빡빡해요. 물론 철기강 탄 제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관절이 되게 빡빡했지만 나중엔 좀 부드러워지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이제 나중에 대봐야 더 정확히 알 것 같은데 와, 아직까지는 진짜 엄청 빡빡하고 뭐 LED도 멋있고 당연히 색감 멋있고 근데 이 제품의 단점이 가격이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근데 그 가격만큼 값어치를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대다수이실 텐데 그냥 저는 이 제품은 되게 막 플레이 밸류가 높은 제품이 아니라 그냥 좀 전시용? 비싼 전시용 제품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뭐 제 기준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따라올 곳이 없을 정도로 멋있게 잘 뽑기 때문에 그냥 그 디자인 값을 주고 내가 좋아하고 멋있어 보이는 디자인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철기강, 철기교, 플레임토이즈 쿠로카라 쿠리, 메가트론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at?